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 인사들의 말말말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제닛 옐런이 러시아를 이유로 중국을 제재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necessary, 필수적이거나 appropriate,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건데요.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죠. 네, 하지만 중국이 만약 러시아에 supply weapons, 이 무기들을 공급한다면 상당히 우려스러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오랜만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이야기를 좀 확인해 볼 텐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뭐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하면서 화상 통화를 하면서 러시아 도와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는데 제니 옐런의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이게 그렇게 얘기할 거리가 아니라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중국이 이 러시아의 이 전쟁에 대해서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첫째로 그 여기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은 러시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생산량이라든가 전력으로 봤을 때는 굳이 중국에서 서플라이를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우크라이나의 그 돈바스 지역이 원래 그 조병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 러시아의 상당량의 기갑 장비라든가 각종 항공 장비들을 만들었던 곳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가지고서 과연 러시아죠. 러시아가. 네. 러시아가 과연 이 그 중국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받을 상황인가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렇게 중국이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다. 제니 옐런 장관과 비슷한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이 상황은 계속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젤렌스키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단은 뭔가 타협을 하기 위한 제스처를 보냈다. 러시아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셀럽은 누굴까요? 강민정 캐스터. 네, 두 번째 셀럽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국채 수익률이 2.5%를 돌파하면 주식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말말말을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오늘 장중 2.5%를 돌파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보면요. 장중 2.5%를 돌파했다가 2.488%까지 낮아졌습니다. 또 2년물과의 금리 수익률 차이를 보시면요. 2.284%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장단기 국채 수익률 차이가 20bp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장단기 차이가 좁혀지고 있어서 투자 심리에도 더욱더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자세한 수익률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역시 들어보시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역시 미국의 국채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의 10년물, 2년물 차이가 줄어드는 게 무슨 상관일까? 어떤 상황이 나타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네, 일단은 그 보통은 2년물하고 5년물 아니면 혹은 2년물하고 10년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채금리가 스프레드라 그러죠. 금리 차이가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보통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불황이거나 혹은 그 시에 보통 증시의 충격이 한번 크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그 국채금리가 자꾸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전체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 안 좋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충분히 앞으로도 증시에 또 다른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사인을 지금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렇다면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좁아지고 있는데 뭐 여전히 미국의 뭐 연준이나 미국 정부에서는 뭐 미국 경제 괜찮다. 탄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차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 한마디로 연준하고 시장에 그 보는 시각차가 굉장히 크게 다르다라는 거죠. 즉 연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금리를 더 올려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서 이 통화 정책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수단을 좀 더 확보를 하려는 게 필요한 것이고 시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래도 지금 현재 유동성을 계속 유지를 해가지고 즉 금융가죠. 금융가에서는 어떻게든 해서 이걸 가지고서는 좀 더 증권이라든가 아니면 원자재 시장 이쪽에서 좀 더 수익을 내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지금 굉장히 많은 QE가 일어났고 이게 2008년도 이후에 나왔던 거에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지원금이 풀리면서 엄청나게 큰
그 QE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네. QT가 결국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순리를 거스르긴 아무래도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 뭐, 5월에도 50bp, 6월에도 50bp 올릴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지난주에는 한 번에 75bp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어는 이야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는 또 미국에서는 이 국채금리나,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계속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김성규 소장과 함께 계속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마지막 셀럽은 러시아 중앙은행입니다.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서 증권거래소의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모스크바 익스체인지 증권거래소에서요. 본즈, 채권을 포함해서 러시안 쉐어스, 러시안 주식의 거래를 재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4-hour, 4시간으로 줄어든 이 축소된 운영 시간을 밝혔는데요. 자, 현재 시간 월요일부터 거래를 재개하는 이 모스크바 증권거래소, 과연 어떤 분위기로 문을 열지, 또 국내 증시에는 영향이 없을지, 역시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로 넘겨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다양한 셀럽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는 러시아 상황을 좀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뭐 러시아 증시가 멈춰 있다가 이제는 다시 재개를 하는 상황입니다. 뭐 러시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시장 어떻게 보세요, 러시아 시장? 일단은 그 거기가 개장을 한다 그러면 우리 시간은 오후 3시니까 당장 오늘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은 열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시장 하락은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이 개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곧 조만간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어떤 정도의 그 휴전 협상을 좀 재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서방의 제재가 여기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정확히 얘기하면 그 부분이 더 중요한데 그렇죠. 서방의 제재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가서 이제 정리가 되느냐가 아마 이번에 곧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4월 초 정도가 되면은 여기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개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인이 뭔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협상 가능성을 높여주는 뭐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사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셨고. 그러면 일단 아까 뭐 제재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지금 러시아의 경제 상황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루블화 폭락이나 뭐 여러 가지 충격은 있는데 문제는 그 내부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동력이 없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직까지도 푸틴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장에 EU 국가들이 이 러시아 가스하고 석유가 없으면은 당장 그 그렇죠. 회복이 경제 회복이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협의를 하지 않을까?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뭔가 합의안들이 점점 의견들이 좀 모아질지 아까도 말씀드린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또 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번 주가 또 뭐 이 전쟁의 중요한 분수령이도 될 수 있는 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또 뉴욕시장 글로벌 이슈들 체크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